지난 시간에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몇 번 나온다고? 두 번. 이제 십계명을 한번 읽어봅시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이제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것, 얘기.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이제, 사실 우상이라는 것은, 이렇게, 여기서 우상이라는 것은 실제로 요즘 사회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상이란 건 뭐예요? 최고가 되는 거. 그렇지? 나는 최고가 될 거야. 나는 또, 나는 돈이야, 돈. 또 어떤 사람에게는 뭐가 우상이야? 성공. 성공. 또 어떤 사람에게는 진급이 우상이야. 그 우상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 진급을 위하여 애쓰다가, 병난 사람 저는 많이 봤어. 예를 들어서, 한때는 우리 센터에 교사님들이 많이 오셨어요. 중고등학교 교사들이 많이 오는데, 이분들도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더라고. 누가 교장이 되느냐. 그래서 그 교장도 공부를 많이 해야 되더라고. 시험이 굉장히 어려운 모양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교장 시험에 합격했는데, 그래서 야, 이제 교장 됐다 그랬는데, 시험 공부 이제 할게 없어서 조금 쉬다가 보니까 몸이 이상해서 병원에 가보면 암이야. 그런 사람들 여러 명 만났어. 그러니까 시험 공부하느라고 자기 몸이 얼마나 망가지고 있는 줄도 몰라. 공부. 그러니까 공부, 출세, 진급. 이것이 내 무엇보다 더 중요해진 거예요. 내 몸보다, 내 생명보다. 그 생명보다라는 것은 하나님보다라는 말과 같은 말이야. 그게 우상이야. 그렇죠? 결국 우리는 뭘 만들어 놓고 그 앞에 가서 절하지 않는다고 절에 댕기던 사람이 더 이상 절에 안 댕긴다고 우상 숭배를 안 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자꾸 이 십계명도 수박 겉핥기로 알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각 사람에게는, 예를 들어서 손흥민이에게는 뭐가 우상이요? 손흥민이하고 박지성이. 축구. 박지성이도 그래. 나 축구가 내 인생이야. 그러니까 아직도 그거는 사람들이, 그건 뭘 의미하냐고 하면, 사람들의 마음 속에 뭐가 있어 없어? 하나님이 없어. 축구, 내가 축구 선수로서 최고가 되는 거. 그래 놓고, 여러분, 이 축구 선수들이, 여러분,
프리미어 리그 뭐 이런 데 축구 시합하는 걸 보면 축구는 뭐를 넣어야 돼? 골을 넣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 골을 탁 넣어놓고 어떻게 해? 탁 하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신 너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별로 생각이 없고 골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해가지고 골 들어갈 때만 잠깐 하나님한테 고맙다 인사하고 우리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 그것은 골 넣었을 때 하나님한테 이제 인사했지만은 그거는 사실은 뭐가 뭐보다 더 중요해. 골 넣은 것이 골이 골 넣는 것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거야. 그래서 그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는 사람이 되라 라는 말이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결국 나는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그 생명을 제일 가장 중요한 그런 사람이 되라.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런 사람이 되고 싶지 않고 뭐가 돼? 교장이 돼야 되고 장자리 하나 따야 된다니까. 그렇죠. 이제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교장 시험 준비를 하면서 이제 그래도 이제 주일날 되면 교회는 뭐예요? 가야 돼. 그 교회 가서 설교를 듣는데 설교는 하나도 머리 안 들어오고 지금 설교 시간에 외우려고 준비한 쪽지들하고 그래 놓고 주일 성수를 했다고 생각해요. 그게 바로 안식일을 뭐예요? 지켰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도 다들 교회를 출석했기 때문에 안식일을 어떻게 지켰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너무나 웃기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얼마나 형식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지나서 뒤를 돌아보면 철저히 뭐예요? 껍데기밖에 없었다는 거죠. 형식밖에 없었다. 저는 그 축구 시합을 워낙 좋아해가지고, 이제 뭐 옛날에는 박지성 선수 뭐 축구 시합이 있으면 뭐 제가 그랬어. 이제 교회 가서 성경을 가르치면서도 저 박지성이가 한 골 넣었을까 안 넣었을까? 빨리 예배가 끝나면 알아봐야지. 그래서 우리는 보면 이 우상 숭배를 안 할 수가 없는 사람이야. 그런데 대부분의 기독교인들 우리는 우상 숭배 안 합니다. 다 그런다고. 뭐를 지켜야죠? 십계명을 지켜야죠. 그러면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는 이 율법을 하나님이 왜 줬게? 지킬 수 없어 우리. 이래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주신 이유는 너희들은 본성적으로 결국 우상 숭배를 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다. 너희들이 우상 숭배 안 할 수는 없다.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우상 숭배 실컷 해놓고 오늘을 교회에 왔으니까 우상 숭배 안 했다고 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기독교에서 가장 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은 율법이라는 것은 뭐예요? 십계명은 특히 십계명은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만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에요. 그럼 아직도 우리는 십계명을 지킬 수가 없는 것인 것을 그러고는 상상을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마태복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하였느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 간음하지 말라는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말이에요. 너희들 마음으로 간음 안 할 수 있어? 없지. 그 얘기예요. 그다음에 살인하지 말라 그랬다. 살인하지 말라는 말은 무슨 말이다? 자, 살인치 말라.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화내는 자마다 뭐라? 화내는 자마다, 그건 미워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미워하는 것도 뭐예요? 그것은 네 마음으로 사람 죽인 거야. 살인한 거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은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지킬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킬 수 없어. 자, 요거를 이제 여러분이 딱 이제 머릿속에 탁 넣어야 돼. 이제 앞으로 성경 공부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자들이다. 말을 탁 넣고,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 라는 것을 깨닫고, 이제 성경 말씀을 보면,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자, 예수님이 자꾸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오해를 하는 거예요. 저 예수는 율법을 안 지켜. 율법을 안 지켜요. 자. 근데 그 예수님은 율법을 안 지키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저 예수는 율법을 안 지켜. 아니, 모세가 준 율법을 지켜야지.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근데 예수님은 안식일에 댕기면서 사람들 병 고쳐주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랬는데 자꾸 그런 일을 하는 거야.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안식일인데 아무 일도 안 하고 다 쉬어야 되는데 토요일은 제가 그랬던 사람이야. 근데
쉬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주고 고쳐준 것까지는 또 뭐 봐줄 수도 있었는데 그 병자에게 뭐라 그러냐 하면 그날이 안식일인데도 불구하고 그 병자 보고 뭐라 그러냐 하면 네가 너의 침상을 들고 그 요 뭐 매트 같은 게 있었던 모양이야. 그렇죠? 그거를 들고 어떻게 걸어 가라. 이거는 말이 안 돼. 안식일 날 짐 들고 걸어 가면 큰일 나는 거야. 그거는 안식일을 완전히 뭐예요? 무시하는 행위야. 그러니까 그거를 본 유대인들은 이 예수라는 사람은 모세가 준 율법을 어떻게 무시한다, 안 지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이 바로 이 말이야. 이 말이 뭐예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뭐요?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아니다. 뭐 하러 왔다? 완전하게 하기 위하여 왔다. 여러분이 제가 이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어떻게 하려 왔다? 완전하게 하려 왔다는 저 말을 제가 오해를 해버린 거예요. 완전 예수님이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 오셨다. 내가 율법 폐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완전하게 하려 왔다는 말을 저는 어떻게 오해한 줄 아세요? 어떻게 오해하냐면 내가 온 것은 율법을 폐하기 위해 온 게 아니라 너희들로 하여금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게 만들라고 왔다. 이렇게 해석을 해버린 게 제가. 그렇게 해석할 만하죠. 그렇게 해석을 한 이유가 뭐게? 지금 우리가 이제 깨닫고 보면 전혀 그 말이 아닌데. 율법을 자 완전하게 하려 왔다는 말은 인간은 율법을 어떻게 지킬 수 없다. 그 지킬 수 없는 율법을 누가 준 것이다? 인간에게 하나님이 준 것이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율법을 주어 놓으니까 인간은 지킬 수가 없다. 인간이 지킬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대신 인간이 지킬 수 없는 율법을 하나님이 대신 뭐예요? 지켜 주러 왔다는 거예요. 그 대신 율법을 지키는 게 뭐예요? 인간은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를 보내서 자기 아들 예수를 나, 여러분 모두를 대신해서 죽고 그래서 인간을 구원하러 왔다는 거죠. 사실은 사람들은 율법을 보고 뭐라고 생각해요? 아, 이거는 지켜야 되는 것, 그다음에 뭐요? 이거는 지킬 수 있는 것, 그 지켜야 되고 지킬 수 있어가지고 잘 지키는 목적은 뭐예요? 구원이라고. 잘 지키면 구원이니까. 그렇죠. 그런데 인간이 자기들이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거라고 착각하고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으려고 애를 쓰고 있을 때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보내서 일단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 왜 주셨다? 너희들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려고 율법을 줬는데 너희들은 자꾸 못 지킨다는 사실을 어떻게 인정을 하지를 않고 자꾸 지키는 척하고 폼을 잡고 우리 잘 지키고 있죠. 이래 쌓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구원을 받을 인간이 구원받을 수가 없는 그 인간들 모두를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를 보내서 그 모두를 대신해서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죽음을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죽어주시고 은혜로, 그렇죠? 은혜. 자,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이 대신 빚을 갚아줬다면, 그때는 여러분 사실 그 구원받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했냐고 하면, 인간이 다 노예였어요. 노예. 대부분은 노예 생활로부터 구원받는 거야. 자, 노예라는 것은 어떻게 된 사람들이에요? 팔려온 사람들이야. 노예는 사람들 돈 주고 사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 이 노예가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자기가 돈을 벌어 가지고 어떻게 해? 주인이 자기를 살 때 쓴 그 값을 어떻게 해? 노예 자기가 자기가 돈을 갚으면 돼. 근데 노예는 돈을 벌 수가 없다.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말하고 똑같아요. 노예는 돈 벌 수 있는 자유가 없어. 그런데 어떤 그 노예를 보고 참 나는 정말 이 노예가 마음에 든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어떻게 그 노예의 값을 주인에게 지불하고 그 노예를 사면 마침내 그 노예는 그 전 주인으로부터 어떻게 자유할 수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사망의 죄의 노예였다. 왜? 우리 본성부터 그렇잖아요. 그렇죠? 서로 이기적이고 욕심이고, 예, 우상숭배자들이고, 뭐, 그랬는데, 결국, 우리의 그 값을 지불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 노예로 만들라고 산 것이 아니라,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 우리를 그 주인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야.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일단 자유인으로 죽음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에게 자유를 줄 것이야. 그리고 나는 너희들을 이제는 더 이상 죽지 않는 새로운 피조물로 인간으로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완전하게 하려 한다는 말은 완전하게 하려 한다는 말은 이 인간은 지킬 수 없는 것, 없는 율법을 하나님이 줬으니까 구원은 누구 책임이 돼? 하나님이 책임이 돼.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책임지고 우리를 구원하려면 하나님이 대신
대신 주가 될 거 아니야. 그 일을 하러 왔다는 거야. 완전하게 하러 왔다는 것은. 그렇죠. 그러니까 율법은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순종할 수 없도록 해가지고 구원받지 못하도록 해놓고 그래서 인간들이 그 사실을 어떻게 깨달으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이미 하나님 쪽에서는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못하도록 해놓은 책임은 누구 책임이니까? 하나님의 책임이니까 하나님이 책임지고 자기가 우리의 빚을 어떻게 몸값을 지불해 주시고 예수라는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이 율법을 어떻게 완전케 하신다는 말이다. 이 말이야. 그런 말을 왜 그때는 그렇게 이 완전케 하려 한다는 말이 이해가 안 가가지고 우리는 무조건 하고 율법 그런 뭐예요? 지켜야 돼. 하나님 율법을 안 지키고 어떻게 천국으로 가? 뭐 이 사상이 뭐예요? 머리에 꽉 고정관념으로 박혀가지고 그래서 전혀 반대쪽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우리의 구원을 율법과는 상관있어 없어 이제 율법과는 상관없는 새로운 구원의 길 이를 내서 우리 모든 사람을 이미 구원하셨 이 말을 자 여러분 이 말을 이제 우리가 로마서 자 여기도 우리가 한번 꼭 기억해야 될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이라는 것은 이 말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율법 아래에 있는 자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결국 옛날 이상구 같은 사람. 현재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 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우리가 지켜야 되고 잘 지키면 구원하신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말하는 것이니 그 이유는 자 그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주신 것이니 그 이유는 이 말이야 이유는 어떻게 하고 모든 사람의 입을 막고 이상구가 또 깨닫고 보니까 뭐예요 할 말이 없어 말이 안 나와. 지킬 수 없는 율법이라는 걸 내가 몰랐고 이건 지킬 수 없네. 그러면 나는 내 운명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율법대로 하면 나는 심판이네. 난 죽었네. 그렇죠? 그거를 깨닫게 하려고 모든 사람들의 입을 막고 할 말 없도록 만든단 말이에요.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뭐예요? 심판 아래에 있게. 우와. 온 세상은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받을 수는 없게 돼 있구나. 왜 그렇게 돼 있어? 우리가 너무너무 뭐요? 변질돼 버렸어. 못 쓰게 됐으니까 지킬 수가 없어. 응. 그렇구나.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이상구 너는 율법 잘 지켰어. 그렇게 하심을 인정받을 육체가 뭐예요? 없다. 그리고 율법으로는 그냥 뭐를 깨달음이니라?
아하, 내가 하는 짓 하나하나가 다 뭐야? 죄구나. 내가 그렇게, 내가, 이제, 저는 옛날에, 제 강의하고 또 뭐 어떤 경우에는 성경을 가지고 예배 시간에 설교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람들이 제가 강의할 때는 탁 집중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어떻게 얘기하면 좀 중독이 돼 있었어. 내가 얘기를 하는데 얘기를 이렇게 안 듣고 딴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설교하는 동안에도 얼마나 그 사람이 미운지 몰라.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더 좋아? 내가 설교할 때 아멘을 크게 하는 사람이 더 좋아. 그러면서 저는 이제 설교를 하면서 내 자신이 모순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고 있는 마당에 결국 나를 보면 내가 왜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얻기 위하여 설교하고 있다는 거지. 그걸 느끼는 거예요. 와, 결국 내가 뭐 겸손 어쩌고 저쩌고 뭐 정말 뭐 영혼들을 사랑해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런 마음보다 오늘 내 설교가 그래서 이제 끝나서 여러분 박사님 오늘 설교가 정말 좋았어요. 그러면 딱 기분 좋은 거야. 그런데 그 설교 내용에 동의하지 못하는 이제 노털 장로님들이 있어. 왜 너무나 이건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예요? 너무나 이게 이때까지 생각해본 일이 없는 말들을 하니까 와, 네. 그러면서 어떤 장로님 이제 설교가 끝나면 다 악수를 한단 말이에요. 교회 그 문에서. 그러면 이렇게 눈을 안 맞춰. 그냥 손만 내고 이렇게 가면서. 그러면 그런 장로들이 왜 그렇게 미운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웃기고 있네. 그러니까 이 성경을 깊이 깨달아가면 그 나의 하는 그 하나하나의 생각 그 이런 것들이 다 위선이 넘쳐. 그래도 하나님은 뭐예요? 그런 사람일지라도 설교를 시켜 또. 왜? 이제 이러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되게? 아, 나는 할 수 없는 어떻게 할 수 없는 뭐예요? 죄인이야. 이거를 느끼는. 그러니까 내가 천국 가는 것은 이 상구라는 인간이 잘해서 천국 갈 사람은 그런 건 절대로 없다는 거야.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그래. 그래도 너는 네가 오늘 하는 꼬라지 보니까 너도 너를 못 믿겠지? 얼마나 네가 너 자신을 우상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나 알겠지. 알겠습니다. 이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율법으로는 뭐를 깨닫게 한다? 죄를 깨닫게 할 뿐이지. 내가 얼마나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죄인인가를 깨닫게 해주는 역할을 율법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율법을 보면 내 죄가 더 잘 보여. 그래서 나는 천국 갈 수 없는,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천국을 가? 그거는 누가 나의 죄값을, 몸값을 어떻게 대신 지불해주는 길밖에 없어. 그것이 바로 율법을 못 지키고도 천국 갈 수 있는 길은 그 길밖에 없어. 누군가가 내 몸값을 대신 내준다는 것은 그거는 은혜야. 그 은혜밖에 없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도 옛날에는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해서, 야, 우리 바울 선생님, 최고야. 막 이래가지고 폼 잡고 하던 시절을 이제 사도 바울도 깨닫게 된 거야. 저는, 여러분, 그 제가 옛날에 몸 담고 있던 교회에서 얼마나 사랑받고 존경받았는지 몰라. 그래서 그 교회를 끝나고 나오니까 허전하기 짝이 없어. 막, 이상구 박사님, 그러면 막, 누구든지 대접하고 싶어 하고, 누구든지 자기 집에서 어떻게 유하게 하고 싶고, 막 그랬어.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 박사님을 초청을 했다. 그러면 쟁탈전이 벌어진다니까. 우리 집에. 이제 그렇게 막 이거를 봤다가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다 없어져 버리니까, 그러면서 제가 느끼는 거는, 아,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이때까지 그렇게 그 교회에서 그렇게 산 게 아니구나. 이 존경받고 사랑받는 게 너무 좋아서 그것 때문에 그러고 있었구나. 이런 것들을 다 깨닫게 되더라고. 그래서 그래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러니까 율법으로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은 그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는 내가 얼마나 율법 가지고는 구원을 못 받는가를 깨닫게 하는 것이라고, 그 목적으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다. 자, 이제 끝까지 갔죠? 그러면 그 외에 다른 방법이 또 있다라고 하나님이 얘기해야 되겠죠? 자,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제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 그래 놓고 뭐라 그래요? 근데 걱정 마. 상구야, 걱정 마. 사울아, 바울아, 걱정 마. 율법 이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 말고, 율법으로 구원받는 길 말고,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오르심이 나타났다. 그건 뭐냐? 나타났으니, 그것은 이미 율법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 안에와, 율법 안에서와, 그 다음에 선지자들에게 뭐요? 증거를 받은 것이다. 그래서 율법, 모세의 율법도 연구를 해보면, 너희들은
율법으로는 구원 못 받아. 그러나 또 그러나 희망은 아직도 있어. 그것은 율법 자체로는 구원 못 받지만은 또 다른 길을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구원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놨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오심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선지자들은 이 선지자들은 계속 그 얘기를 해가. 율법으로는 너희들 구원 못 받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꾸 얘기를 하면서 그런 구원을 받을 수 없는 너희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를 보낼 것이다 라고 자꾸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고 또 얘기를 해도 이스라엘 백성은 그 말을 받아들여 안 들여? 안 받아들이고 그렇게 가르치는 선지자들을 자꾸 죽이는 거야. 죽이면서 뭐라 그래? 우리는 율법 지킬 수 있다고? 우리는 율법으로 구원받을 거야. 그러면 그 무슨 소리가 되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는 말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인데 나는 안 미워하고 살 수 있어. 그 얼마나 위선이요? 그렇죠? 그거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모든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무선적 법으로 오해하고 살았다? 조건적. 도덕적. 그렇지. 도덕법이라고 생각해. 그러나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을 때는 도덕적으로 착하라고 준 법이 아니라 무선적으로 영적인 내 마음. 마음부터 아무리 상대방이 나에게 미운 짓을 해도 나는 그 상대방을 미워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 그냥 미워 죽겠는데 율법에서 미워하지 말라 그래서 미워한다고 욕을 한마디 해주고 싶은데 혀를 깨물고 욕 안 하려고 그래가지고 드디어 욕 안 해.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꽉 쌓여서 유전자 다 꺼져버렸어. 그래가지고 결국은 병나. 이렇게 신앙은 인간을 잘못된 길로 유도하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다 고치자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제, 율법 이외에 한의, 여기 의라는 말을 한 길이 있었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 길은, 율법 이외 하나님께는 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한 길이 있었다. 그것이 자기 아들 예수를 우리를 대신해서 주시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곧 예수 그리스도 그 길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게 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구원하신다는 그 약속을 믿는 믿음 그거를 믿음으로 받아들여 그러면 너희들은 뭐요? 구원 받은 걸로 그렇죠? 너희들은 구원을 된 거야. 그거를 믿으라는 거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그래서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길이니, 뭐가 없다?
아무 차별이 없다. 그거는 만약 김정은이도 죽기 전에 유튜브를 열어보다가 이상구 박사 강의를 우연히 들어보고 이상구 박사가 김정은이 자기 이름도 대고 얘기를 하거든. 여러분, 하나님이 이상구 박사가 말하는 하나님은 누구도 사랑한대? 자기도 사랑한대. 그거를 김정은이가 받아들이면 사람이 확 바뀌겠죠. 그거를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셔. 과연 김정은이가 그 강의를 우연히 보고 그거를 과연 자기도 그 하나님의 예수님의 죽음 속에 자기의 구원도 포함되어 있는지 이를 인정하게 된다면 이거는 놀라운 일이지. 네. 그렇게만 되면 남북 통일은 말 한마디로 되는 거야. 그래서 통일도 사실은 말씀으로 이룰 수 있어. 그러나 이게 안 되는 일은, 안 되는 이유는 인간들이 그거를 믿어주지를 않는 거야. 여러분, 모든 사람을 구원하셨다는 것, 여러분. 우리는 꼭 사람들을 볼 때 저 놈은 하나님이 절대로 저런 놈을 구원할 수 있지 않으실 거라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다는 것은 나는 구원받을 수 있는데라는 생각과 똑같아. 여러분, 구원 못 받는, 절대로 구원 못 받는 사람이 생각하는 생각의 특징이 뭐게? 나는 이 정도면 됐어 하는 사람은 절대로 못 받아. 그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한 일을 완전히 뭐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그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아, 나는 이 정도니까, 이 정도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옛날에 꽤 많이 했어. 온 세계, 그렇죠. 제가 그, 이 세상에 그 교파 치고, 안식일 교파, 교단의 교회가 안식일 교파가 이 세상에 가장 많은 나라에 퍼져 있어요. 놀랍게도. 저는 그게 왜 그럴까? 보통 우리들이 생각할 때 그게 맞으니까. 아시겠죠? 왜?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안식일 교회로 들어간 것이 왜 들어갔어요? 안식일이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은 토요일 날 예배 보라는 말로 오해를 했다, 이 말이야. 이거를 진짜 안식일은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는 그 옛날부터 내려오던 안식일은 토요일 맞아요. 지금도 토요일이 안식일이야. 그러니까 저 같은 아주 이 고치고대로인 사람은 아니 그런데 왜 일요일을 지켜? 이거는 그게 설명해보라고 그래도 자꾸 뭐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바뀌었다는 거야. 뭐 예수님이 부활한 날로 바뀌었다.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한 날을 날이 일요일이기 때문에 토요일을 토요일 안식일을 일요일로 바꿨다.
라는 그런 말을 성경에 있다면 나는 그거를 인정하겠는데, 성경 어느 구석에도 그런 말 있게 없게?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못해. 나는 여러분들이 이단이라고 불러도 나는 안식일이 토요일이라면 토요일을 지킨다고. 그래서 이단 소리를 더들 각오를 하고, 이제, 교인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 그 당시 저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곳곳에 참 많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그 교단이 그렇게 가장 많은 국가수로는 제일 많아요. 그래서 곳곳에서 저를 초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존심이 대단했다니까. 우리는 십계명에 있는 진짜 안식일을 뭐요? 지킨다. 그거는 우리는 안식일을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뭐 이상구는 안식일 날 예배 시간에 설교를 하면서도 지금 박지성이가 한 골 넣었을까 안 넣었을까를 생각하면서 이제 그런 거를 보면 우리는 안식일을 지킬 수 없는 거야. 그리고 어떤 때는 이제 그 축구 시합이 이제 예를 들어서 오후 6시부터 시작한다. 그러니까 중계 방송이 6시부터 시작한다. 여기 영국이니까 뭐 이런 식으로 시간이 잘 맞지를 않으면 그 중계 방송을 보려면 토요일 날 해가 지고 난 뒤에 봐야 돼. 해지기 전에 보면 그건 안식일 어기는 거야. 그래서 그게 그냥, 그러니까 이게 내 마음으로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 겉으로 나타나서 해가 졌냐 안 졌냐 막 이러니까 영적으로 지킬 수는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은 뭐냐고 하면 그것은 너희들은 영적으로 쉴 수 없다는 얘기야. 자, 내가 안식일을 지킨다고 나는 지키고 있는데, 그래서 교회를 가서, 갔는데, 여러분, 하루는 미국인 교회를 갔어. 가서 이제, 제가 미국인들 교인들을 대상으로 이제 영어로 설교하는데 어떤 부자 동네에 초청을 받았어. 교회도 크고. 그런데 어떤 여자 교인이 설교가 막 시작했는데 탁 들어오더라고. 그건 제 눈에 딱 띄죠. 왜? 다 앉아서 설교를 듣고 있는데 저기 누가 문을 탁 열고 들어오는데, 미국 여자가, 제가 그때는 시력도 참 좋았어. 요즘 시력으로는 이게, 잘 안 보일 텐데, 상당히 거리가 되는데, 근데 그 당시에는 시력이 워낙 좋아가지고, 멀리서 보는데도 그렇게 미니야.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하는 설교를 했는지 아세요? 조금 더 가까이 와서 앉으면 더 잘 보일 테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정한 영적인 마음의 쉼을 가질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안식일 지키라고 하는 것은. 너희는 본성적으로 안식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너희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계명을 지킬 수 없다는 얘기인 줄을 몰란 거야.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그래서 이제 그때는 제가 저를 보면서도 그래서 이제 그때는 영어로 설교를 하는데 영어는 내 모국어가 아니니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하면서 말을 부지런히 만들어야 되거든. 그래가지고 그 여자 때문에 좀 설교가 끊겼다고. 좀 더 가까이 와서 앉으면 참 좋겠어. 근데 여자가 멀찌감치 앉아버려가지고 김샜던 때가 있다고, 아시겠니? 그러니까, 그래 놓고서는 또 나는 뭐요? 내가 안식일에 이런 생각을 하다니. 또 이러면서 죄책감이 들고.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 죄인은 이래저래 영적인 마음이 완전히 쉴 수 있는 인간이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이 안식일을 지킬 수 없다. 그러나 내가 너를 최종적으로 그렇게 안식을 할 수 있는 있도록 새롭게 너를 창조해서 그렇게 되면 너희는 진짜 내가 너희들에게 주고자 하는 안식이라는 것은 그 마음의 쉼은 어떤 것인 줄을 너희는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날 제가 안식일 설교를 하면서도 마음이 편했게 안 편했게? 안 편해서 안식이 없었어. 그래서 안식은 결국 어디에 쉼이다? 무엇의 쉼이다? 마음의 쉼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결국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 말은 뭐냐면 너희들은 안식일 지킬 수 없는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왜? 너희들은 이 마음에 여러 온갖 짐을 다 지고 살고 있잖냐. 너희들은 지금 안식일을 지킨다면서 교회에 앉아가지고 설교를 듣고 있을지라도 너희들은 실제로는 마음의 안식은 없다. 설교를 듣고 있으면서도 이 생각 저 생각 뭐 생각이 많아. 그렇죠. 그러니까 걱정거리. 어떻게 우리 아들이 시험을 잘 봤을까? 뭐 이래가지고 이것저것 짐을 지고 마음의 짐을 지은 거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누구에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또 이 짐은 무슨 짐이냐면 율법을 지킨다는 짐. 못 지키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지키려고 하다 보니 그 율법이 뭐가 돼버려서? 짐이 돼버려서. 그런 사람들아, 그런 너희들아, 다 누구에게로 오라? 다 나 예수에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나한테를 오면 너희는 뭐예요? 너희는 나는 과연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나는 과연 천국을 갈 수 있을까? 내가 율법을 지금 잘 못 지키고 있는데 내가 또 오늘 해지기 전에 내가 꼭 끝내야 될 일이 있는데 뭐 이런 그 때문에 쉼이 없어. 그러면서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뭐? 너희 뭐가?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그래서 십계명에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말은 너희들이 나에게 오면 이제 과연 나는 구원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이런 걱정, 저런 걱정 이런 것이 다 없어지고 너희가 율법을 잘 지켰든 안 지켰든 그런 것은 상관없이 나 예수가 너희 모두를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안식일 계명도 지킬 수 없는 그런 너희들 모두를 어떻게 다 모두가 아하 결국 구원이란 것은 율법을 지켜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뭐예요? 그 은혜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를 우리를 대신하여 죽게 하신 그런 무조건적 사랑으로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다 자기의 자녀로 어떻게 우리를 삼아 주셨구나를 그거를 내 마음속에 딱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아 이제는 그런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걸 깨달았구나. 감사합니다. 할 때 우리의 마음의 쉼을 얻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는, 그래서 마음의 쉼을 내가 너희들이 그런 마음의 쉼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는 뭐예요? 하나님. 누구를 보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어. 그 약속이 바로 안식일을 지키라. 아무 일도 하지 마라. 그러니까 마음이 더 복잡하지. 일할 게 더 많은 것 같지. 그런 걱정은 이제 하지를 마라. 결국 너희들은 죄 때문에 마음이 복잡한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로 진짜 마음의 안식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내가 그 안식일을 지키라는 계명을 줬다. 안 되지, 그치? 안 지켜지지? 그러니까 너희들은 안식일 못 지키니까 죽어야 되는 거야. 그러나 걱정 마. 그 죽음을 내 아들로 하여금 너 대신 죽게 할 것이기 때문에 너는 내가 구원하도록 나는 그 방법으로 너를 구원했어. 그러니까 너와 나와는 천국에서 뭐예요? 영원한 안식을 누리도록 해 두었다고. 그게 안식일을 지키라는 계명의 근본적 목적이었다 이 말이야. 근데 우리는 그거를 오해하고 이거 지켜야 돼. 이거 지킬 수 있어. 이거 지켜야만 우리는 천국 갈 수 있어. 이러고 짐을 지고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이 놀라운 진리를 사람들이 빨리 깨달아야 돼. 빨리 깨달아야 돼. 왜? 예수님은 율법을 완전케 하러 왔다. 그래서 완전케 하시겠다는 말이 내가 십자가에서 너희들 대신 죽으면 너희들은 이제 그런 걱정, 율법 걱정 할 일이 없다고. 율법은 완전히 내가 책임지고 완전히 내가 해결 율법 문제는 해결했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 속에 이렇게 구원의
아, 나의 구원은 하나님이 책임질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는구나. 그러고 생각하면요, 우리의 구원은 당연하다고 생각되게 돼 있어. 왜? 누가 맹걸었는데, 우리를? 우리는 자기 자식이야. 그러니 당연히 모든 사람을 구원해야 될 거 아니야. 해야 될 거야. 이게 이렇게 깨달으면 그때, 그렇지. 예, 당연하지. 구원, 그러니까 구원이란 게 뭐 하나님이 큰 선심 쓰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를 한 사람이라도 빼놓고 싶지가 않은 거야. 심지어 김정은이 같은 인간일지라도. 하나님 김정은이 사실은 더 불쌍해요. 왜? 이거는 하나님을 깡그리 뭐예요? 모르니까 이거는 지금 자기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그래서 유튜브는 김정은이를 위하여 있는 거라고 얘기해도 돼. 그런 사람들은 지금 뭔가 이 놀라운 이 하늘, 하나님이 전하고 싶은 그 메시지가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특히 이제 투병하는 이 과정에 있는 특히 여러분들은 먼저 뭐예요? 아하, 내가 아직 병은 완전히 완벽하게 치유되진 않았지만은 내가 구원받는 것은 뭐예요? 먼저 완벽하게 해결되어 있구나. 그것이 완벽하게 여러분의 가슴 속에서 해결이 되는 사람이 더 빨리 낫는다고. 아시겠죠? 네. 왜? 이야, 대박이야. 세상에. 뉴스타트 센터에 와서 나는 병만 날려고 왔다 보니까 뭐예요? 뭐부터 해결이 돼버렸어? 구원이 해결이 돼버렸어. 여러분, 그 해결된 구원 안에서 여러분이 놀라운 치유를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이게 참 놀라운 얘기죠. 자,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크고 비밀한 사랑. 내가 쓰러져 슬픈 때도 하나님은 함께 하셔요. 나를 붙잡고 그 품에 안아주시네.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율법을 완전케 하려고 오셨다. 예수님이 율법을 1.1획도 없어지지 않게 하시고 다 이루시기 위하여 오셨다.
이 말씀도 우리로서는, 우리 인간으로서는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실 수밖에 없고 그 길만이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뜻하는 말인 것이었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알게 하라. 이 말도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말이었습니다. 정말 율법을 우리가 보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아, 나는 이런 거를 지킬 수 있는 인간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셔서 그래서 이제는 율법이 아닌 그 율법 이외에 다른 구원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고 죽어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 누구도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이 잃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드라크마처럼 없어지면 보이지 않으면 반드시 찾아야만 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교회를 댕겼건 댕기지 않았건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다는 것을 하나님 우리 모두가 이것을 믿을 수 있도록 성령을 우리의 마음에 보내 주시옵소서. 그래서 야, 그렇게 돼 있구나. 나도 천국을 가게 돼 있구나. 이래서 우리가 기뻐하며 우리의 유전자들이 켜져서 그 사랑을 느끼면서 그 생기를 받으면서 우리 모두 치유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